구독해주세요. 안녕하세요. 오늘은 가터뜨기를 연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. 제가 대충 가터뜨기를 살짝 떠보았는데요. 가터뜨기를 돗바늘로 티가 나지 않게 예쁘게 꾸미는 거 알려드릴게요. 이렇게 벌려서 보시면 맨 처음 시작하는 공간이 있어요. 그 공간에 실을 이렇게 걸어주세요. 이렇게 실을 걸어주세요. 만약에 좀 헷갈리시면 최대한 처음과 근접해 보이는 곳에 꽂아주시고요. 자, 이렇게 연결을 해놓은 상태에서 자, 이렇게 보시면 가터뜨기는 위로 솟은 게 하나 있고요. 아래로 솟은 게 하나 있어요. 그쵸? 위, 아래, 위, 아래 있어요. 한쪽은 위, 한쪽은 아래로 정하시고요. 일단은 전 오른쪽을 아래로 해볼게요. 자, 이렇게 이렇게 펼쳐보면은 가터뜨기 뜨개질 한 것 중에서 위가 있고요, 아래가 있어요. 일단 저는 조금 보기 편하게 끝쪽이 아닌 조금 더 안쪽으로 가서 꾸며볼게요. 아래에 있는 쪽을 아래에서 위로 바늘, 돗바늘을 통과시켜주세요. 돗바늘을 통과시켜주시고요. 자, 그 반대쪽은 이제 위에요. 이렇게 보시면 아래. 아래에 있는 거, 위에 있는 거 있죠? 위에 있는데 저는 이 위쪽에 조금, 이쪽은 좀 깊숙이 꾸몄으니까 이쪽은 좀 외곽으로 꾸며볼게요. 위로 솟은 곳에 바늘을 통과시켜줍니다. 다시 이쪽으로 왔을 때 방금 전에 아래쪽에 넣은 곳 따라서 바로 그 위에 보면 또 아래로 이렇게 되어 있죠? U자로 되어 있는 아래쪽에 있는 곳에 이렇게 걸어주세요. 이렇게 걸어주시고 이쪽 아래 했으니까 이쪽은 또 위에요. 방금 전에 들어갔던 곳 바로 위로 보면은 실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. 그쵸? U자를 뒤집어 놓은 모양. 한쪽은 위, 이쪽은 또 아래겠죠? 이쪽은 또 아래니까 이렇게 보시고 어디 보자. 아래, 이쪽은 위, 자, 아래에 이렇게 넣어주세요. 자, 제가 일단은 지금 이렇게 연결을 해보았는데요. 이거는 막 힘을 줘서 안 당기셔도 돼요. 처음에 시작했던 꼬랑지 잡아서 당겨주세요. 처음에 시작했던 꼬랑지랑 뜨고 있는 실이랑 이렇게 살짝 당겨주면요. 쭉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붙어요. 짜잔! 이렇게 하면 연결이 예쁘게 되고 있죠? 지금 제가 다른 실을 정리를 안 했지만 자,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이쪽에는 또 위죠? 위 들어가고요. 꾸며주세요. 예쁘게 꾸며주시고요. 여기서 마무리를 하려면 이 끝쪽에 바늘을 넣어주시고요. 자, 이렇게 해서 뒤쪽에 이 시접 부분 있죠? 뒤쪽에는 이렇게 시접이 생겨요. 시접 부분에 돗바늘을 넣어서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.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하면 가터뜨기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돗바늘 가터뜨기 연결 완성입니다.